안녕하세요, 허쌤입니다. 지금 제가 밖에 나와 있는데 오늘 또 영하 날씨가 돼버렸어요, 선생님들.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서. 보이시나요, 저기? 예. 네. 정동 뚝배기라는 곳을 한번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. 맛있게 뭐야? 허쌤 브이로그. 카메라 가방. 아, 네, 여보세요? 아, 네네. 아, 식당에 저 혼자예요. 아, 네, 그래가지고, 네네네.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. 예, 네, 약간 눈치 좀덜 보이고, 선생님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아시겠죠? 옛날에 저 영어 공부할 때도 뭐라 그래야 되지? 영어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뭔가 길에서도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럴 때마다 맨날 통화하는 척 하면서 Hello, Hi, this is me, Sam. How are you doing?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길 걸어 다녔거든요. 약간 그런 맥락이라. 국밥, 콩나물 국밥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네. 비주얼 보이더리. 요거 이제 깨트려서 먹는 거겠죠? 잘 먹겠습니다. 콩나물국밥은 콩나물이 뜨거울 때 먹어야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예. 아, 손님이 오셨다고요? 괜찮을까요? 아, 예. 아니요, 통화하면서 먹어도 돼요, 예. 그럼요. 이렇게 하는 게 대화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. 일단 끊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저 ENFP이긴 한데 가끔씩 I라서 요런 건 아예요. 솔직히 여기가 촬영하는 곳이 아닌데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생각하지도 못한 행동을 했을 때는 제가 진짜 극 대문자 폰트 2400i로 변해.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한번 크게 떠서. 너무 크네. 지금 계란을 한 터뜨렸어요. 계란을 이렇게 노른자, 여기다 노른자를 터뜨려서 비벼 먹는 거죠. 콩나물 국밥은 이게 생명인 것 같아요. 고기가 필요 없어? 요런 비주얼. 아, 네, 여보세요? 아, 예.
아니요, 콩나물국만 먹었는데 계란이랑 터트려서 먹고 있거든요. 김치 올려서 너무 맛있어요. 와, 이게 와, 장난 아니에요, 장난 아니에요. 아, 또 꼬나 먹을래요? 아, 다 먹어야 돼요, 빨리. 네, 네, 죄송해요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10분 남았네요. 빠르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너무 맛있어요. 어, 여보세요? 아, 예. 아니, 날씨 추운데 국밥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어요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. 네, 항상 감사합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도망가, 도망가. 아직 끝이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이게 1,700원이 이게 1,000원이면 이걸 마셔야겠죠? 그치. 오늘은 사이다다. 아직 시간 한 7분 정도 남았거든요. 제가 시계를 잘못 봐가지고 구석탱이에서 사이다 마시는 걸로 마무리 좀 할게요. 치얼스. 지금까지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